이어서 윤동주의 서신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 네. 자, 여기다. 서시도 윤동주 서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이제 복습입니다. 예, 간단하게. 얘들아, 너는 윤동주 서시로 이런 아래 한글로 신화를 만들고 싶어. 너희들이 평가야 이게. 그러면 윤동주 서시 일일이 있냐면 바보지요. 비서가 있는데 어떤 비서? 구글.com 거기서 찾아. 그럼 어떻게 찾으시면 될까요? 윤동주 서시 그리고 양쪽에 뭐 딸랑딸랑 딸랑딸랑 해서 찾아라. 그래서 찾아서 아래 한글 이와 같이 붙여놓은 다음에 문자열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수업을 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이 효과가 파워포인트를 능가하는 효과라는 거죠. 죽는 날까지 하루로 한 점.